말도 안 돼. 아니 판타지 로맨스야. 야 재밌다. 근데 조인성 씨 진짜 잘생겼네요. 아니 예나 지금이나. 난 조인성이라는 캐릭터가 박경님한테 목을 매는 그 드라마 물론 드라마 시트콤에서 너무 웃긴 거야 재밌고. 저 당시에 그래서 약간 저렇게 생긴 사람한테 우리도 대쉬하면 뭐 너무 오겠지 해서 약간 콧대놓고 깽동하다가 드라마 드라마. 그렇지. 아 근데 이뤘네. 제이슨. 많이 다르죠, 지금 조인성 씨랑은 많이 다르죠. 같은 제이잖아. 아, 지읒 그, 초성 하나 들어. 같은 그런 거 연결하면 되는 거지 뭐. 지읒 들어가서 다행이다. 그 대상 받았잖아. 최초였대요. 자, 2001 MBC 방송 연예대상 대상. 자, 수상자는? 박경림! 네. 최초 여성 단독 수상 최연소로 받았어요, 22살 때. 왜 화를 내고 그래요? 그때 받고 한 20여 년 뒤에 이제 이영자가 맞아, 2018년에 아마 이영자 선배님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어. 어, 그렇지. 예. 그 2002년에 받고 2018년에 받은 거야. 오래 걸렸다. 그 사이에 내가 몇 번 받을 뻔했는데 못 받았지. 오래 알아주세요, 이즈백으로. 이즈백으로 박미선 선배님 대상 주십시오. 여기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. 예, 많이 네. 덥다.